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신앙과 교리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신앙과 교리신앙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교조주의에서 나와야 민족과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목과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신앙과 교리신앙입니다. 지금 그 중동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복된 선민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강대국들에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더니 또 오랜 동안 끌려가서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본토로 그들이 돌아온 후에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나라가 강대국 로마에게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참 이제 보십시오. 한 나라가 참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참 이게 고난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약 2000년 동안요. 앞으로 이런 민족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각별하게 구별되게 부름받은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일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나아야 되고요. 세계의 강대국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왜 복된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민족도 국권을 약 40년 동안 뼈저리게 상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고요. 이런 아주 뼈저린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일했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식민 우리 국권을 찬탈한 그 민족을 정말 큰 아버지처럼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흠모하는 한국인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냉정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딴 실패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아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 그렇지 맞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음란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적 타락?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의 모텔 수가 수십만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국가 폐망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오든지 어떤 세금을 과세라든지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모텔은 사라지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배금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저 좋은 산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순종 마찬가지고 배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폐역했던 그들이 한결같이 놀랍게도 지키고 준수하고 몸부림친 영역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명칭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 자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요약해서 더 야훼를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그런 애틋한 그런 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로 뭉치진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들을 주님 이제 오셨군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걸 엎드려 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흠모하고 주님 그 나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우리가 그리 선조들이 기대를 왔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민족이야.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야 되겠죠. 왜요? 그들은 교리로 뭉쳐왔으니까. 그냥 어린아이 때부터 말이죠. 엄마 아빠 알고 난 뒤부터 그냥 냅다 가르친 게 뭡니까? 그들의 윤례였습니다. 여호와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주님을 메시아 주님을 볼 때마다 그 기다렸던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의 끝장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이 사기꾼, 나사렛 출신의 저 거지 같은 놈. 귀신이 들어도 제대로 들는 이 미치광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저 정신병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흠을 잡아 죽일까? 아니, 저런 미치광이가 왜 흠이 안 보이지? 온갖 욕설과 비난과, 예? 조롱을 다 하면서, 그들은 교리로, 윤례로 점철해왔던 그들의 역사인데, 진작 그 주인공 되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뭉친 그들인데 왜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만든 율례들, 즉 교리로 뭉쳐진 그들에게서 나온 그들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야 이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욕설이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를 향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에 점철했던 4000년 동안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성경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가다듬어 가는지를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제 3자인 누군가를 위한 강론이 아닙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아주 신랄하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신 집중해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매무새로 바로 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느니라. 이러면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그 보면 그 16절 17절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나는가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특히 성경이 기능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읽었죠? 15절. 아주 귀중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갑니까? 이 시간 왜 예배드립니까? 구원받으려고요? 또 구원받은 자는 받은 자답게 아버지 뜻 가운데 살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역사입니다. 불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마호메트, 코로나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요. 세포 하나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그 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입니다.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여 텔레오스, 이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신앙입니다. 온전히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함이니라. 텔레오스.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흠없이 사는 사람 귀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의 모습 담게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툭 치면 다 넘어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요? 걸레처럼 살려고요? 아니죠. 신부처럼 살아야죠. 늘 회개하고 생활포 단정하고 주의 모습 담기 위하여 우리가 뭐 내 이름 내걸려고 깨끗이 삽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면 예배 시간을 신실하게 잘 드리려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예배, 삶, 돈의 관계에 대한 문제, 대인관계, 일관계 모든 게요 성결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깊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지금 읽었죠? 한정된 우리의 육신의 생활 동안의 영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성도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습이 성경에 통한 결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찬바람 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기 싫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럼 내가 어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영역, 삶의 문제는요, 성경이 주는 역사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드러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 즉 구원 여부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잡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현상, 즉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스라의 영적인 결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잡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인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능, 삶의 문제는요, 구원받은 자, 인지 아닌지를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뻔뻔하게 잘 얼굴 쳐들고 잘 다니고 예배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 인도까지 합니다. 온통 거짓말 하는데도 뻔뻔하게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자극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3년, 5년, 10년,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친 자리, 항상 자신을 경건해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되는 자가 3년, 5년이 지나도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말씀 잘 전합니까? 그건요, 마귀 자식입니다. 성경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이 모든 성경의 뜻은요, 바울이 기록할 당시의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성경책은 66권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훨씬 권수가 적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이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역대상, 역대야. 열왕기사, 열왕기하, 뭐 시편, 뭐 이렇게 많겠죠?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경들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한 성도들이라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약에 지금 모든 성경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께서 각자에 따라서 소양에 따라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39권입니다. 그 성경 39권을 읽고 배우고 듣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바르게 되죠? 야훼를 바로 섬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겠죠? 오신 메시아를 듣고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게 되겠죠? 왜요?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 라피고 바리새인 필요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사상으로 야훼를 믿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보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은 누구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시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왜요? 모든 성경은, 구약의 39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듣고 배우는 자는 다 성령 은혜 가운데 경험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게 됨으로, 성령께서 늘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저분이 그분이다 하는 성령의 깨달음 주셨고, 그렇게 깨닫고 주여 구주신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바알 세불 이야기하고요. 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명칭을 예수님 갖다 붙였습니다. 귀신들었다 하라고.
마리아까지 심지어 잡아 성 밖으로 내치려고 형제를,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숭숭하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마리아가 그런 여인입니다. 우유빛같이 그런 마리아입니까? 아니요. 가무잡잡하고 얼굴에 죽은 게 투성이에 팔레스타인 유대 여성입니다. 입이 말이 거칠고요. 유대인들 다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때 주님만을 섬기고 살았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은 흥망으로 그의 삶이 점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인들을 향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셨고 그 초대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속에 누가 있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1장에서 그 중에 누가요? 예수와 형제들이. 아니 마리아와 형제들. 마리아가 비로소 회개한 것입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앙 깨어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메시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 구약 성도 남자들 대표로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여자들 대표로, 유대인 대표로 누구라고? 안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통해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명쾌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시몬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제사드리러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성령이 이끄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얘가 누굽니까 묻지 않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주구나. 그러나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단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I saw. 물건을 우리 눈 육안으로 보듯이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 구원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명칭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읽고 기도하고 배웠던 시몬은 어떻게 해요? 오신 메시아를 인식하고 맞이했다. 안나도 그날 안나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더 나아가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안나는 아기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야,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왜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자 기도하며 살아온 안나는 오신 메시아를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고 배운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경신앙과 교리신앙입니다. 이제 제목 조금 이해가 됩니까? 성경신앙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요. 교리신앙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악은 아니죠? 네, 악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잘 알고 잘 섬겨들지 이제 상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각성이고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그룹인가?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교리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리를 따르는 성도가 있고요. 성경을 따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성향으로 보이지만 섬세하게 보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것입니다. 감리교, 청교교, 장로교, 침례교 등 왜 교단들이 다릅니까?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왜 조금씩 다른 이해와 해석이 나온
결과가 됩니까? 왜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래 전제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교리다. 그 차이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제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혼이 아닌 신앙 공동체들이므로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리가 다르게 되면 그 안에서 전혀 예상 못했던 쓴뿌리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리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성숙한 이해와 적용, 실제 적용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 내용을 교리화하라는 구체적 명령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성경 어디를 봐도 교리화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강대국에게 여러 번 빼앗겼죠. 노예 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서럽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랬지? 우리가 야훼 신앙이 엉망이었다. 그동안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우리가 돌로 다 쳐 죽이지 않았냐, 우리 선자들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선자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자. 알고 보니까 야훼에 대한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미스바드의 생애를 가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선자들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들었습니다. 제사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율례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민족의식이, 애국심이 어떻게 돼요? 민족주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식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에스라 정도만 되면요, 그 학파는 그나마 경건했고요,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초대니까, 제1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파가 나오고요, 사두개파도 나오고, 여러 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네파도 나오고, 여러 군소 집단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더 잘 생기겠다고. 하나님의 성경의 신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열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네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파입니다. 교단입니다. 이들은 아주 더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문제를 강요합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도요. 몇 년이 지나야, 에스네 공동체는 몇 년이 지나야 가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야훼를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왜 그렇게 엄격해야 합니까? 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에스네파. 그들은 화장실 갈 때도요, 그 넓은 들판에, 뭐 요즘은 또 화장실 없습니다. 조그만한 삽을 들고 다닙니다. 거기서 불려보고 파고 뜯고. 아주 그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야훼를 잘 섬겨야 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야훼 신앙 맞습니까? 왜요?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 때는 바리새파가 그러했습니다. 아주 장로들이 유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613가지를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토탈 613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한다고 이것저것 좀 지킵시다. 난리 버거집니다. 국가, 정부가 뭐 그렇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지금 힘들어하는데 조금 힘들어 같이 견디면 안 되겠습니까? 보릿고개도 다 지났는데 힘들다는 사람들 통장 뜯어볼까요? 개인 통장 다 찾아볼까요? 통장에 돈이 없는지? 다 죽는 소리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돈 벌었는데 통장에 이리저리 돈이 있는데 힘든 자도 있겠죠. 국가가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 망했다라고 죽게 되었다고 성토하고 난리칩니다. 계좌를 다 추적해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아도 되겠네요. 왜요? 국가가 도와주면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율례를 내세우고 가르쳤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코로나19 때 저는 국가가 요구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마스크 껴라. 사람들 관계 속에 마스크 끼고 조심해라.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되니까 좀 지켜달라. 그리도 정부가 탄압하는 것입니까? 차탁성이 없는 기독교인들. 그렇죠? 성전주의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 성전주의자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욕하는 강단을 욕하는 자들, 성전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하면 교리주의자들입니다. 아주 그들 이야기를 보면 아주 교리가 넘칩니다. 자,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율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말하는 율례는요, 복음적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라기 이전 시대 때부터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난 뒤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고 난 뒤부터 그들의 삶은요, 그 율례는 얼마 시간 지난 후부터는 교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례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깁니까? 그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손 씻고 안 씻고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그게 죄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힐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그러면 손 씻을 물이 없으면 굶어야 되겠네요. 수용자들이 막 나오겠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나이까? 먹나이까? 여기서 부정하다는 그 결론은 그대로 왜 냈습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대로 썼으니까요. 여기서 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한 장로의 유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대를 거듭할수록 몇 백 년 동안 수많은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 인간 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좀 안다고 남도들 하면서 율례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강화시켜 나간 겁니다. 비율법적 강제 조항들을 마구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명문화 시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말합니다. 다시 교리입니다. 교리화의 힘쓴 결과, 교리화의 힘쓴 결과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영안이 어두워지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장로들의 유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 교리가, 목사님 조금 교리가 그런가요?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교리들이, 생명력, 즉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들은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험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약시대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들어왔던 그런 교리들, 배운 교리들, 이 모든 교리들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며, 목사님 교리가 복음에 근거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게 한다 했잖아요.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들은 복음을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교리 중심으로만 산다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교리들은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험악해집니다. 무관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성이 생깁니다. 이해 안 되면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유물성이 생긴다고요? 유물성은 오로지 돈인데요, 오로지 물질인데요, 그렇죠? 오로지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리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요. 이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은 말로 못합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그러다 하시던 그 당시도 말입니다. 성전에는 백성들에게서 신앙 명목으로 빼앗아 모은 돈이 한 무리 돈, 금, 화폐, 그때는 동전을 말하죠. 동, 그리고 이 귀한 물질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곡식 차고 넘쳤습니다. 소수의 제사장들은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옛날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계단이 있는 집에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은요, 그 계단이 있는 집에 왜 적었습니까? 요즘은 길만 나서면 다 계단인데요, 2층, 3층. 그 당시 계단은요, 외래 문물입니다. 근데 이 계단으로 된 집은요, 잘 사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계단 있는 집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계단 있는 집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일신이 당시 문헌에 계단 있는 집에 살았다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들은 썩었고요. 누가?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썩었습니다. 소수의 제사장들이겠죠. 다수의 제사장들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 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요. 투잡 쓰리잡 포잡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레위지파가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예루살렘 주변은 돈이 넘쳤습니다. 성전은 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요? 돈이 넘치니까. 이런 돈 없는데 집 벽 수리할 겁니까? 비닐로 덮어야지. 지난 46년 동안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제 됐습니다. 잘 살았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돈 사랑합니까? 우리 민족이 기독교인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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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돈, 돈, 기도, 돈. 아직 돈이 기도인지 기도가 돈인지 구분하지 않도록 기도해가 돈이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 망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AD 70년에 초토화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망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부하면 알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 성전 이후에 약 4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AD 70년입니다. 소수의 대제사장들, 대를 이어가며 돈만 밝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래도 좋아하던 40이라는 숫자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되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리화에 힘쓴 것이 아시죠? 중세시대 때입니다. 그 중세 이후에 기독교 역사입니다. 카톨릭의 타락이 있었죠.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 기독교 신앙 선배들은요, 저기 북유럽의 추운 지역에, 왜? 거기는 잡으러 안 오니까, 가톨릭 군대가. 다 교권이 믿지 못하니까, 추운데, 더운데, 못 미치는 산골짜기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게 된 겁니다. 마틴 루트요? 아니요. 그 이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했기 때문에 바울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순수신앙, 가톨릭의 타락, 타 종교성으로부터 순수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데 이제 땅 위로 기독교가 올라오게 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교리화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그들이 되었다고요? 율례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시는 야훼를 바로 우리가 떠나지 말고 바로 숨기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눈물로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아니라 뭐요? 그것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엇에? 가르침에, 교리화에 힘썼습니다. 구약 바리새파도 그런 열정으로 생겨난 교단입니다. 이런 바리새파가 처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열심입니다. 문제는 교리로 인해서, 율례로 인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삼손에서 즐기며 성숙해져가며 인격적이 되며 법을 지키며 사기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살아가는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변화시켜 나가는 영양소가 소화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의 기능입니다. 교리는 지적이고 지식이고 암기력이고 내재화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공부 시간이 있죠? 그 교리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편혹하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 안 돼 성도를 앉혀놓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르친 웨스트민스터 교리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새카맣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교리 내용을 많이 알고 일부러 설파하게 되면 그런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또 그런데 그런 많이 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신앙성을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속었습니까? 목사님들이죠. 왜요? 교리를 제일 많이 알거든요. 집중적으로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을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돈 내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말이죠. 안 빠지고 일주일에 5일 동안 기숙사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배운 교리입니다. 얼마나 교리화되어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졸면서 들으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엉뚱한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교리 내용을 많이 아는 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당연한 이치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착각이고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장 신앙심이 좋은 것을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교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리화 되면 어떤 특징이 있다? 좀 강해진다 그랬죠? 무관심적이 된다 그랬죠? 유물화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서요? 교리화되어 있는 성도에게서. 더 나아가서 지도자에게서도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사님은 성경 말씀 가장 많이 하시죠? 어딜 감히? 몰라? 우리 모사님께 상담해. 그냥 말하기 끝나기 전에 그냥 답 시작될 거야. 잘합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은 교리를 가장 많이 아셔. 그 말이죠. 교리하러 무장된 분이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착각이고요. 신기루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가 가장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리 지식이 많이 알면 알수록 교조화됩니다. 교리화? 나중에는 교조화가 됩니다. 그런 교조주자가 되기 쉽습니다. 교조가 뭡니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수정하거나 하지 않는 구체적인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교조라 그럽니다. 교조화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존재하고 신학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자 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늘을 알 수 없, 다 알 수 없듯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다 안다고요? 우리 목사님 다 안다고요? 뭐든지 물어봐. 다른 교단까지 다 알아. 교만이죠? 비타협적이죠? 유머화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이걸요, 자신을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늘 찔러야 됩니다. 뭘요? 교류화되지 말자. 교류화에 대한, 교조화에 대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심각해지는가 하면요, 성경 66권 말씀보다 더 교리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 발전을 차단시키거나 막아버립니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과 교리라고 하는 외형적 산물의 역할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사이비 집단이 이단으로 재단되고 결국 정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여주고 온 데서 알려줘도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워서 교조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힘, 교권이 강한 어떤 교단이 어떤 집단을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기독 역사에 그렇게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따르는 거룩한 집단을 하나님께 이단화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하지 않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강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 대기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승리 대기자를 따라가는 대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를 따라가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앞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과 외형이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에 몰입된 자들이 교조주의자가 되면 어떤 쓴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엄격함입니다. 교회가 굳어져가기 시작한다.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왠지 모르게 오컬트화 되겠다. 그런 집단같이 되어간다라고 느끼지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함입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왠지 모르게 엄격하고 선을 긋고 자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자꾸 변해갑니까? 엄격하죠? 이건 무엇인가 하면
거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코 성경을 전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단으로 아니요, 자유주의로 아니요, 복음 내에서 열려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마음이 놓입니까? 목사님 새로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단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기도로 말씀 무릎으로 말씀 준비하면요 잘 깨달음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계속 새로운 말씀이 나오죠. 도통에서 아니요, 성령께서 깨달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리에 몰입한 자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어도 근성으로 읽습니다. 교리로 읽습니다. 이거 이런 거요. 교리에 몰입된 자가 되면 교조주의가 되고요, 성도가 교리화 되기 시작하면, 지식화 되면, 성경 지식화 되면, 성경 많이 아는 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조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로 엄격해집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더니. 교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교리 공부 가르치다가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이해 못할 뿐이지. 왜 이래 기독교 교리는 어렵노? 그런 거죠. 그러나 하늘의 말씀 복음 듣다가 이벤젤리즘 복음을 듣다가 그 심령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혀 교리와 그것의 교리가 녹아있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교리는 흔적이 없이 말씀이 앞세워지는 그런 복음 전파할 때 손들고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요, 그 강도는 이것이요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들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 그를 앞에서 그를 증거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강요하면 이거는 전적 뭐 이렇게 나간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교리로 설교합니까? 교리로 자녀들 진앙으로 가르칩니까? 교리로 살아갑니까? 인격이 빠지게 됩니다. 뭐 지낸다고요? 사람이 사는 게 엉켜져요. 참말로 우리 남편 말씀 많이 하는데 가까이 싫어. 신앙 이야기 안 하고 근데 고민 이야기 못하게 해서 왜 참말로 뭔 아니라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칼라바람 같아. 그냥 막 따집니다. 그래야 되겠어. 왜 그걸 교류화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 보험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저러 할 때 이러저러 하라고 성경으로 강론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떠들어 댔는데 이거 10시간 동안 떠들어 보십시오. 그 몇 명 돌아오겠습니까? 앞으로 나올게요. 그런 사람 나오겠죠. 교리로 사람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교리는 나만의 추격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고백,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배웠다 합시다. 주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 고백하면 돼요. 근데 이걸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앞서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설득하려고 말씀을 풀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차가워져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교리를 붙여다 보니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리를 주장하려고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어찌된다고요? 교리와 교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또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는 먼저 그 심령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심리 옥토가 되어야 교리를 들어도 잘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과 유리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온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 뜯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의탁하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기독교 신학 공동체는요 다양한 교리 체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입니다.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중세 16세기 중세기 이후 이전에도요 교리는 많이 있었죠. 뭐 3세기 4세기 이후로 많은 거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에 있었습니다. 공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공의에 있었습니다. 카테논 회 공의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제2 공의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제3 공의에 있었습니다. 니키아 제2 공의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제4 공의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공의가 쭉쭉 있었습니다. 교류화했습니다. 그 내용 나쁜 거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야하고 인성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고백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고백, 루터교 미주리파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제네바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앙서는 한국 장로교 신조, 통화 신앙고백서, 기장 신앙고백서, 미주 한인교 장로 신조, PCA 신앙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침례교 신앙고백, 필라델피아 침례교 신앙고백, 뉴 햄프셔 침례교 신앙고백, 남침례교 신앙고백, 웨슬레 종교신정, 형제교회 감리교 신앙고백, 기감침례교 신앙고백, 하나님의 성의 신앙고백, 기성 사중복음, 사중복음 신앙고백, 예성신조 로장 언약 마닐라에서는 지금도 계속 신앙 교리선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교리화가 더 신앙고백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교개혁은요, 이후에 기독교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잘 살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어떤 게 오는가 하면 이승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씩 깨닫게 되는데요, 이승을 강조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정말인가? 라고 교회의 도전을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식을 중시하겠습니다. 이들은 경험, 인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승 시대에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교류화가 되면 그리스 이승의 시대 살았던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았던 예배되지 않았던 비그리스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죄인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을 그었죠. 그들의 머리가 똑똑해진 겁니다.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교회는 엄격해졌다 그랬죠. 교류하는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교회 내에 생긴 겁니다. 가톨릭이지만요. 그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사람 지지 죽이고 수치 죽이고 태워 죽이는 껍질을 벗겨 죽이는 종교재판소가 어디서?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승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나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디를? 교회를 향하여. 똑똑해진 머리로 성경 진리를 반박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것을 들어주고 안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교조화되면 타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엄격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삶의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이승의 시대, 그 중세시대 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했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66권이 그렇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교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우리가 400년 암흑기 동안에서 주님 오셨을 때 메시아를 몰라봤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다시는 안 그래야죠. 똑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깨달아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 도전했을 때 내가 교리화되어 있다면, 말씀으로 녹아내렸다면, 삶의 문제 직면했을 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녹아내리고 더 주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래 찬바람 붑니까? 믿는 부부간에도 왜 이래 신앙 이야기 서로 하기가 거리낌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서로 막 칼로 막 찔러대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녹아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준비된 논리, 문제집, 질문집, 교류화된 질문으로 예수님께 막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A랑 교류야 나는 B랑 교류로 들이대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로 그들에게 들이대셨습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골방에서 아버지를 도와 대화했다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텐데 왜 못 보느냐? 너희들의 삶은 왜 그러냐? 삶의 문제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신앙의 실천적 삶의 문제로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전면 돌파했습니다.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교리에 대한 사람들은 타협하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21세기 2022년 1월 30일 현재 지금도 믿는다는 사람들, 지도자들, 성도들, 장로들, 교조주의자가 되고요. 교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병폐입니다.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류화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게 좋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읽다가 그 교류화된 지식을 알지 마. 성경 말씀으로 녹아내려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게 낫습니까? 목사님, 그게 그건데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거, 여러분이 말씀드린 자는 그게 아님을 분명히 깨닫지요. 어떻게 해요? 찬바람 와닿는 정도로 늦게 됩니다. 너희 것으로 불쌍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네 속옷도 주라. 이게 교류로, 이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613가지 이런 내용 없어요. 이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속옷까지 줄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면 넌 하나님 믿는 내 백성 맞죠? 교조가 된 유럽의 교회들은요, 도무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그 사회를 고쳐나가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목사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은 거리 다닐 때는요, 아주 어깨를 쫙 펴고요, 허리를 펴고 걸어 다녔습니다. 왜요? 성직자니까.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니까. 그들의 사모들은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존경하며 살았던 사모들이 남편 목사를 존경한다는 그 기록을 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엄격하니까. 권위를 내세우고 위험을 내세우고 배우는 인텔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기독교 진영의 유럽 기독교, 서양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회중성은 차가운 냉기가 흐르게 되죠. 한 사람씩 교회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교리는 강화되고 웨스트민스터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통통 비어 있습니다. 역사는 자랑합니다. 현재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만 모입니다. 냉기가 찹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교류화되어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 교회 바뀐 자들이 감히 들어가기에는, 논리로 들이대기에는, 좀 항변 좀 해보기에는 너무 두려워, 너무 벽이 두껍고 너무 높아. 왜요? 기독교 교리가. 찌를 곳이 없어. 한번 찌르면은 면박을 주는 도로 치밀하게 성경 들이대는데 교리가 되어 있어. 부끄러워 죽겠어. 너 교회 안 갈래?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베드로가 외쳤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삶의 문제입니까? 유쾌하게. 우리 어릴 때 TV에 유쾌한 청백전 프로 있었어요. 유쾌함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코미디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중동 중심의 저 뉴스들은 쓰레기처럼 안 봅니다. 그래서 뉴스는 안 봅니다. 채널 안 돌립니다. 아예 안 봅니다, 뉴스는. 왜요? 쓰레기 냄새 나니까. 어찌 됩니까? 성경 말씀은요, 삶의 문제를 들여다냈습니다. 서양교회가 냉기에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냉결입니까? 그 성도는 오래 믿는데요, 교리화되어 있는 겁니다. 많이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조주의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르십시오. 난 얼마나 교리화되어 있을까? 노,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초신자 사랑이 넘죠. 아, 따뜻하다. 맛있는 거 해오고 막 줍니다. 그게 예수 50년 믿은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죠. 교리가 됐어, 그래. 근데 초신자, 주님의 사랑 깨달아 어쩔 줄 몰라 하죠. 강력해서 막. 예비생에 손수리 쳐서. 그런 성도가 직분 받으니까 찬반을 봅니까? 많이 잃었죠. 교리가 됐어, 그래요. 교조주의자 되면 안 돼요. 성전주의자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망국의 망조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유럽기도 교인들은 먼저 그들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를 잃어갔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를 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점점 신사화되었습니다. Gently. Ladies and gentlemen, 이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교리는 남았지만 예배 감격 현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한 인격적 교양 변화, 교양의 성숙함, 삶의 성숙함, 은혜가 향기가 퍼지는 역사, 은혜 나눔의 현장, 이게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당시 유럽의 이런 책들 보시라 어떻게 느꼈어요? 항상 고리만 넘치죠. 예. 설거지도 보면요. 특별한 경우를 배웁니다. 다 고리만 넘쳐요. 아주 어려워 그냥. 그러니 교인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까요? 메마르게 살까요? 그런데 살아넘쳤습니다. 뭐요? 교리가요. 순교사들이 복음을 깨달아 갈고 그 사랑으로 나가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전혀 복음이 없던 곳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의 모습이 퍼졌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교리화되기 전에 순수한 모습. 이제 우리 현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릇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왔고 언론이 우경화됐고요. 저는 뉴스 안 본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3시대 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비리와 타락이, 법원의 타락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기독교인데 이런 냄새를 맡은 후광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시민들의 인품과 또한 그들의 의식,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버티고 있는 대도포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 오래 못 갑니다. 선진국이요? 이내 중진국가고요. 이내 후진국가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혼나라가 돈 앞에서 지금 무력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거짓말 칩니다. 다 망했답니다. 그리고 다 나라 돈 타려고 난리칩니다. 진짜 돈 필요한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반기를 신고했는데 몇만원 더 벌었다고 제외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려운 안자들이 어려운 국가 상태를 아니까. 예수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회 진영, 개혁 진영을 한번 봅시다. 국가 요란한 시국과 문제에 대해서 어느 개혁 신앙단체가 나와서 선제적 선포를 했습니까? 이런 거리에서 봤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봤습니까? 저도 개혁진영에 속합니다. 저도 거리에 나가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대인데도요. 수많은 개혁단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여기저기 보십시오. 광고하는 세미나 보십시오. 신앙교리를 늘 연구하는 개혁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세상의 죄악과 타락상에 대하여 모태를 맞는 것에 대하여 성적 타락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돈 좋아하는 배금주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바락바락 외치는 개혁주의 진영의 지도자들, 성도들 보았습니까? 그래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봤냐고요? Never. 지난 수십 년 동안 개혁단체가 나와서 한 거 없습니다. 등달아 막 나올 때 현송을 떼고 나서 밀고 나서 손두고 의시하는 거는 보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일상 가운데 1년 365일 썩었는데 일상 가운데 그런 자들 보았냐고요? 정기적으로 개혁 신앙 공부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냐고요? 삶의 문제는 교류화되면 교회가 썩고요. 나라가 썩게 됩니다. 인텔리적이죠. 다 모인 자들 다 인텔리입니다. 고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타락상을. 그들이 점점 따라가고 있어요. 교류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류하는 세미나는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난립니다. 교리집 많이 팔립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교리와 아이들 주일학교도 무장시키자고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삶의 문제로 초등학생들 학교 가서 섬기는 문제를 가르쳐야지.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서 뭐 할 건데요? 삶의 문제가 안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가난한 병든 자들 섬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숨어서 한다지 마시고 나와서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들, 중형교회들, 기업, 기독인들, 기독회사들, 학교도 없이 거리에 나와서 보이게 해야 됩니다. 숨어서 좀 베푼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숨어서 하라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는 거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뜻입니까?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때가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한편 구슬 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 외쳐야 돼요. 우리 승리하신 주님 따른 승리자입니다. 앞으로 복음도 퍼질 것입니다. 거리에 복음 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개혁진흥에서는 신앙 고백 연구 그만하세요. 안 와도 책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200년을 책을 안 찍어도 교리집을 안 찍어도 그 책이 널렸어요. 삶의 문제를 들이대라고 삶의 문제를. 생긴책이 있으니까 교리집 없어도 예수 잘 믿습니다. 이런 교리 강화됐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교단이 바뀌었습니까? 총회가 바뀌었습니까? 노회가 바뀌었습니까? 각 교회 시차례가 바뀌었습니까? 왜 각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매년 교단별로 강화하는 게 뭡니까? 교리집 강화입니다. 이런 교단 홈페이지 들어보십시오. 혹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교리집입니다. 정강훈이가 그렇게 이단적 표현하고 해도 그 교단이 많아도 이단은 교리, 이단이라고 하나 교리적으로도 하나 판단 못하고 교리가 아니네요. 그러고 있죠? 교리가 교조지화 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됐죠? 변성어 하나 이단 제대로 정지 못합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막 도와주고 어쨌든 따라다닙니다. 정동수 대해서도 이단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교조주의와 교조주의자들의 변태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총회장이고 교단장이고 시차장이고 노회장입니까? 그대로 설교 보십시오.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요. 그때 지도자인데 왜 교단 노회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더 취해져 갑니까? 왜 거리에서 선지자적 선포가 없습니까? 성명서도 없습니까? 거짓말해도 왜 거짓말하냐고 이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외치지 못합니까? 그래 정치자들에게 왜 말을 못합니까? 잘못 가르쳐서 정치인들 3분의 2가 집사장로인데 다 그런 놈들이거든요.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엉망입니다. 사기쳐 거짓말하고 날마다 정당에서 마이크 대고 떠듭니다. 국민들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살겠답니다. 돌아가면 장로교 집사입니다. 교리주의자들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유럽교회도 그랬고 지금은 흉물로 남았습니다. 어디 가요? 유럽교회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그럴까요? 지금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초태가 넘어가면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태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깨우면 됩니다. 성경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경은 마지막에는 교회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절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자 주님을 따라 죽은 자 승리자 따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지막 때 복음이 편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야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리라. 지금도 이베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스리프트북스 제가 많이 애용하는 인터넷 서점입니다. 북 디포지토리 이것도 북 서점 이름입니다. 유명한 서점입니다. 여기는요 전 세계 무료 배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요한 웨슬리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하드커버 책을 중고책을 샀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는데 열어보니 그 책이요 중고책은 맞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개인이 갖고 있는 책 중고로 나온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책 맨 뒤에 도서관 뭐 옛날에 대체할 때 이렇게 종이 적고 꽂아놓고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크게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을 모아있던 도서관에서 더 이상 기독교 책은 읽지도 않고 대출해가지도 않으니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헐값에 그냥 공매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런 서점들이 받아다가 헐값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책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변질되면 기독교 서점까지 일반 도서관까지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깨워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성도가 교리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으로 믿으라 하십시오. 교리는 가슴에 품고 계십시오. 겨우 깊숙이. 말씀으로 충실하십시오. 늘 말씀 읽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실천적 삶으로 나가십시오. 하늘 보좌를 흔들 것처럼 요란하게 교리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술 하나 못 끊지요. 그렇게 많이 하는 직분자 되었으면서도 술 하나 못 끊지요.
담배 하나 못 끊지요. 왜요? 교리화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 많은 교리로 술 하나 못 끊습니까? 삶의 문제로 녹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교리화 되면 안 됩니다. 딱 1세기 때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절기도 합니다. 탄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엉망으로 삽니다. 사리 탐정도 하나 붙여보십시오, 직분자들. 교회에 돈이 많습니까? 사리 탐정 시켜가지고요. 사가지고요. 한 달 정도만. 탐정해보라 하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년 내내 물만 빨아먹은 변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형제자매를 섬겨야 됩니다. 자연스러우면, 신앙이 자연스러우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길과 손길은 여러분 집 밖에 향해야 됩니다. 직장, 사회, 학교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저들에게 밀가루가 되고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 영혼의 양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랑, 말씀을 풀라고요. 교리로 웨스트민스터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뭐 여러분 가운데 놓아내릴 말씀으로, 여러분 깨달음,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린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같은 말씀.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았어.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알고 왜 익히고 왜 교리처럼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드러나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입증되는 것입니다. 뒤 보십시오.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삶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삶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자세 가르치죠. 교훈, 책망. 성도가 생기고 살지 못했기에 바로 살라고 가르친 게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반듯하게 살라고, 이걸 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려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라입니다. 행하기에 성도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 삶의 문제로 규결됩니다. 교리는 무엇이 빠졌다?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성경신앙과 교리신앙인데 성경신앙은 무엇이 문제다? 삶의 신앙이다. 교리신앙은 무엇이다? 삶과 떨어져 있는 신앙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삶의 문제로 규율됩니다. 믿음은요, 삶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함께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건강하게 토대가 되었다면 그 삶도 반드시 따라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3년 돼도 여전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이거 따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지금까지 믿은 신앙생활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들은 말씀대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십시오. 이곳에 생기십시오. 법을 지키십시오. 도덕적 사람 되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인기적으로 대하십시오. 조카들을 한 개인으로 어려도 세 살밖에 안 돼도 인기적으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입니다. 교리화 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막 무시합니다. 아니요. 말씀화된, 성경화된 신앙인은요, 세 살짜리 손주도 사랑합니다. 인격입니다. 천국하면 똑같거든요. 최선을 다합니다. 부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섬깁니다. 조금 알면 가르칩니다. 모르면 가서 배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말씀에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닌가 알겠죠? 한국 지청인들 3분의 1은 교회 나가는 동료 집사입니다. 근데 나라는 더러워지고 그들은 탐닉하고 돈 먹고 타락한 정치인들 두둔하죠? 이게 교회가 썩으니까 장로집사가 정치하면서 썩은 겁니다. 다 지도자들이 받을 벌이 많다고, 회개할 게 많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을 계획하지 못했고 그들을 조조 따라갔던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인, 유대인들
그들 함께 망했습니다. 70년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타락하면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치졸스럽게는 북한에 의해서도 내려말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관념도 문화가 아닙니다. 매일 말씀대로 매일 오전 오후 밤에도 신실하게 깨끗하고 신실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24시간 오전 오후 쉬는 시간까지 그런 일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